네. ECD 지금 배터리 교환하러 왔어요. 디스테이션 앞에 와서 지금 배터리 내놓은 상태예요. 이전하고 좀 바뀐 방법이 있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전 같으면 앱을 켜고 나서 디스테이션 가서 화면에서 스타트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QR코드가 나와요. 그러면 어플에서 QR코드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보고 인증하는 방식을 채웠어요. 그런데 OTP 코드가 따로 생겼어요. OTP란 건 원타임 패스워드에서 한 번 쓰는 패스워드예요. 이거 누르면 밑에 패스워드 네 자리가 있는데 이 패스워드를 QR코드 누르고 그 밑에 숫자 코드 입력하기 눌러서 네 자리 입력하면 여기 출구가 열려서 교환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교체하기 위해서 앱을 좀 켜야 되겠죠. 네. 앱을 켜고 로그인을 해야 돼요. 로그인하면은 네, 현재 위치하고 이런 게 떠요. 근데 이번에 좀 바뀐 게 있어서 바뀐 방법이 있어요. 이전 같으면 이게 QR코드 눌러서 요 QR코드를 갖다가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저쪽에서 인증을 해서 해야 되는데 좀 다른 부분 숫자 코드라는 게 또 새로 생겼어요. 이렇게 네 자리 숫자를 넣는 것에 대해서 잠깐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거 교환형 으로 산 건 아니에요. 배터리 교환형으로 산 게 아닌데 DNA 모터스는 교환형이 아니어도 이렇게 요금제 구입하면은 배터리 교환이 가능해요. 되게 유연성이 있게 만든 이 교환 시스템이에요. 여기 결제 내용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BSS20인가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2000% 이상 쓸 수 있는 건데 요거 지금 쓰고 있어서 지금 계속 차감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 이렇게 스타트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네, QR코드가 나와요. 그러면 어플에서 QR코드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인증해서 하는 방식을 취했어요. 그런데 지난달 말부터 OTP 코드라는 게 하나 또 생겼어요. OTP는 이걸 누르면 요 QR코드 밑에 네 자리 수에 원타임 패스워드가 나와요. 그걸 갖다가 앱에서 숫자 코드 입력하기를 눌러서 네 자리를 그대로 입력하면 배터리 교환이 가능하게 되겠어요. 이게 좀 바뀐 부분이고 제가 사용하는 전기 이륜차가 배터리 공유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배터리를 스테이션으로 교환할 수가 있어요. D스테이션, 그러니까 DNA가 운영하는 배터리 교환 방식은 좀 다른 회사하고 좀 다른 정책을 취하고 있어요. 확실히 좀 더 유연성이 있는 요금 체계를 취하고 있고 공유형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교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같이 배터리 공유형 차량이 아님에도 장거리를 간다던가 할 때 배터리 분명히 교환해야 되거든. 배터리가 방전돼서 그럴 때 이용하기 좀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배터리 교환 방식을 쓰기 때문에 DNA의 이 D스테이션 BSS가 요금도 좀 싸고 그리고 이렇게 배터리 공유형을 쓰지 않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테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번에 D스테이션에서 배터리 교환 방식 바뀐 거니까 이걸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타트를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9915예요. 9915에서 QR에서 눌러서 9915 이렇게 누르면 예, 인증이 완료됐다고 떠요. 여기 보시면 이거 빼서 기존의 배터리를 넣고 다른 것도 이렇게 넣고 하면 돼요. 기존 배터리는 넣고 문이 닫히고 네, 반납이 이루어지고 나서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새로운 배터리 두 개가 나왔죠. 네, 각각 빼서 네, ECT에다 장착하면 되겠어요.